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 배그룹입니다. 센서 스튜입니다. 2023년 7월 12일 우크라이나 전황 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리우스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담에서는 G7과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장기 안보 약속을 제안하는 협정에 서명하였습니다.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단연간의 군사 프로그램 나토 우크라이나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위한 일부 조건들을 따로 수행하지 않아도 가입할 수 있게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G7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의 군사, 금융, 정보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우크라이나 지원 공동선언에 서명하였고 우크라이나와 양자안보 협상을 시작하였습니다. 이러한 합의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안보 지원이 크게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는 기타 국가들과도 안보 및 방위 협정을 체결하였는데요. 스웨덴과는 국방 조달 분야 협력에 관한 협정을, 프랑스와는 군사 지원 협정을 맺었는데 프랑스는 2,400억 원 규모입니다. 호주는 부시마스터 장갑차를 30대 제공하기로 하였고 영국은 챌린저 탱크용 포탄과 820억 원 규모의 자본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노르웨이는 두 개의 방공 장비를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일본은 380억 원 상당의 비살상 무기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러시아는 이러한 서방 세계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해 말을 아낀 모습입니다. 몇몇 러시아 관료들은 모두 예측이 가능했다며 말을 아낀 모습인데요.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G7이 우크라이나에 안보를 약속하는 것은 잠재적으로 러시아에 매우 위험하다며 러시아 안보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미국 전쟁연구소는 사실상 이러한 러시아의 반응을 보고 전쟁의 목표 달성을 러시아가 실패한 것 같다고 평가했는데요. 러시아가 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것은 나토의 동진을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였고 같은 편인 줄 알았던 티르키예가 우크라이나와 스웨덴의 나토 가입을 지지하면서 나토는 더더욱 동진을 하게 되었죠. 유럽 지역에서는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 중에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를 제외하고는 전부 나토 국가가 되었으니 말이죠. 그래서 후기 설정한 목표는 완전히 실패한 상황이고 그나마 돈바스와 크림반도를 지키는 것으로 목표를 선회한 모습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바그너 그룹이 거의 모든 무기와 군사 장비를 국방부에 넘겼다고 발표했습니다. 2000개 이상의 장비와 무기를 러시아군에게 이전했다고 합니다. 이전된 무기는 T-90 탱크, T-80 탱크, T-72 탱크, 다연장포, 대공장비, 복사포, 대전차포 등입니다. 러시아 국방부는 결함이 있는 장비들을 수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 전역에서 샤이드 드론 공습을 실시했습니다. 러시아군은 15대의 샤이드 드론을 발사하여 우크라이나군을 공격하였는데요. 발사된 드론 중 11대가 격추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7월 12일에 전선 최소 3개 구역에서 반격 작전을 이어나갔습니다. 바흐무트, 멜리토폴, 베르단스크입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은 7월 12일에 스바토베 전선을 따라 제한된 전투를 벌였습니다. 우선 러시아군은 쿠판스크에서 남동쪽을 22km까지 더 진격을 한 모습입니다. 스바토베 지점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이 있었는데요. 이 반격은 러시아군이 격퇴한 모습입니다. 크리미나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전투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토르스케의 우크라이나군 진지를 돌파하고 마을 동쪽 외곽까지 진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도 이에 대응해 크리미나 북서쪽 14km 지점에서 반격을 시작한 모습입니다. 양측이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어서 딱 이것이다 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크리미나 남쪽에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 남서쪽 지점에서 부분적인 성공을 거둔 모습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바흐무트에서 다양한 고지를 장악한 데 성공하여 240 고속도로에 거의 근접한 모습입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북서쪽 6km 지점에서도 공격을 가했습니다. 매우 치열한 전투가 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러시아군은 이에 굴하지 않고 바흐무트 지역에서 우크라이나군 진지에 대한 반격을 감행하였는데요. 우세한 고지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이를 격퇴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브디브카 전선에서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교전이 발생하였습니다. 아브디브카 남서쪽 방향입니다. 러시아는 이 전투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을 격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주요 러시아 오신트에서는 러시아군이 외곽 지역을 공격하였으나 모두 격퇴되었다면서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부전선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서부 도네츠크주에서 제한된 지상 공격을 실시하였습니다. 블레다르 남서쪽 14km 지점입니다. 이곳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전선 진격에 실패한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베르단스크 방향에서 진격을 하는데 성공한 모습입니다. 벨리카 노보실리카 남쪽 9km 지점, 남서쪽 11km 지점에서 진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군은 벨리카 노보실리카 남서쪽 16km 지점에서 북쪽과 남쪽 방향으로 진격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부 자포리자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기계화 보병 부대를 활용해 공세 작전을 펼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멜리토폴 방향으로 공격 작전을 수행하였는데요. 러시아군이 두 차례 정도 격퇴를 하는데 성공하였으나 장갑차의 도움으로 우크라이나군이 진격하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이 공격은 밤새 이어졌으며 방어 진지까지 뚫어내는 데 성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크라이나군은 로보타인에서 얼마 남지 않은 지역까지 진격했다고 합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